아니시군요. 어,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. 아? 네. 아니, 지금 학생분이 동의 안 하신 것 같아. 그러면 오늘은 아, 부끄러웠는데. 아니, 미, 미인 나에게 민이라고 그러니까. 아, 아니, 미 맞으세요.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실 생각이세요? 릴리리아요. 아, 릴리리아. 그러면 큰 박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술이 들어있었습니다. 그래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완전히 모실게요. 네, 네, 이쪽 오세요. 이쪽 오세요. 아니, 아니 지금 아쉽다고 네. 하시는데 네. 아니, 아쉬운 게 아니라 네.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춤추는 거를 보니까 가슴이 아이코 떨어졌구나. 네, 그럼 오늘의 마지막 팀인가요? 아, 네, 마지막 팀 과연 어떤 분이 왕의 자리를 탐을 수 있을지 네, 지금 기대가 됩니다. 마지막 팀 오실게요. 네,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원희동에 사는 이옥자입니다. 중앙대학 민요학과 평생 민요학과 고강훈입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네. 혹시 뭐라고요? 평생 민요 군강노인대학교 제작 중에 평생 민요학과로 선택을 하신답니다. 아~ 이 마음 변치 않으실 거죠? 네, 오늘 팀에서 처음으로 남녀분이신데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신 건가요? 학생이 좀 해도 똑같은 학생이죠. 학생입니까? 네. 제가 괜히 오해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 생각이세요? 창부 타령. 아, 창부 타령. 네, 그러면은 지금부터 함께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! 아
앞에서 욕심이 있지요. 마지막 팀이라서 그런지 창을 너무나 잘하시는데 혹시 저 부천 원장님 운영하시는 학원에 나간 학생이에요. 아니 그럼 교수님의 애제자이신 거네요. 아, 그럼 오늘 너무 창을 너무 잘하시는데 교수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하니까요? 아 진짜요? 아 그럼 교수님 오늘 지금 노래 평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애제자인데. 네. 그러니까 어르신은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민요가 이제 하고 싶으셨대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부모님들도 또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못 하시다가 이제 생활 다 하시고 70대 돼서 시작을 했어요. 젊으셨을 때 하셨으면 명창 중에 명창이지요. 지금도 진짜 너무나 잘 치잖아요. 글쎄요. 좀 한이 많아서. 욕심은 다 있어가지고. 네, 대표님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할 말이 또 있어. 또 생겼어요. 항상 저한테 그래요. 염라대왕한테 가서 할 말 있다고. 작년에도 이제 한정구나 동아시아 한정구 문화회를 위해서 우승을 했어요. 나가서. 그래가지고 나는 염라대왕 가서 할 말이 있다. 뭐 그런 걸 굉장히 좀 젊으셨을 때 묻으시고 한이 되셔가지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요? 항상 그게 자부심이거든요. 나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. 나도 민요를 열심히 했다 이제. 염라대왕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염라대왕을 꼬셔야지. 그러면 세상에서는 못 보셨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이렇게 창을 부르시면서 염라대왕을 꼬시겠다. 네. 아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 안 넘어올 적에는 염라대왕님이 아니라고. 여러분 그럼 꼬시한테 꼭 가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? 네. 심사풀 한번 들어볼게요. 교수님 어떠세요? 네. 오늘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여기 부강노인회에서 너무 이렇게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개설한 지 민요학과가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. 왕으로 모시겠습니다. 아니 그쪽 나오세요. 잠깐 나오세요. 네. 아니 잠깐만 여기 중간에 오시고요. 네. 아 지금 왕의 자리를 뺏겼어요. 아 아쉽네요. 아유 뭐 원치 잘하시니까 저야 그냥 그냥 뭐 배울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하나도 했는데 그분이 완전 티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튼 잘하셨어요. 저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해서 그분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너무 아쉬웠어요. 민요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문장수 선생님과 부강대원에서 노력해서 앞으로 최고화된 민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. 저는 그러네요. 너무 지금 좁아서 할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. 맨날 해서 상 줬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앵콜 공연을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